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산에서 강의를 하는 날인데, 그동안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부산 쪽에 여러 법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연락이 되지 않고 아직 준비가 다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면 강의는 다음 기회에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전처럼 강남 법당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중계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대념처경을 살펴보았는데, 이 대념처경은 불교 수행, 다시 말해서 선정 수행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을 몇 시간에 다 강의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여기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해서 이 사념처 수행 또는 선정 수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을 통찰하고 관찰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은 소상하게 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수행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천하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신통력을 얻는다거나 어떠한 신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느끼고 있는, 또 거기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괴로움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그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서 모두가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찾는 게 불교 수행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마치 불교 수용을 해서 수행하기 이전보다 다른 어떠한 신통한 힘이라거나 어떠한 신변을 자기가 체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른 불교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이 대념처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불교 수행의 본질이 보다 더 극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할때뭐 신념처, 수념처, 또 나아가서는 심념처까지는 대충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실천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념처 수행이 되면, 사실은 법념처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수행처에 가더라도 뚜렷하게 그것을 밝혀서 그 법념처 수행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에서는 사실 절반 정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 법념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90쪽 14번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390쪽 14절이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오취온 법에 머문다오. 경에서는 그냥 오취온 법에 이제 우리가 법념처를 수행할 때
이 법염처의 대상이 뭐냐? 이게 이제 오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치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치원을 알아야만 우리는 이 법염처 수행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르마 법은 오치원, 오치원이 이제 통찰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다르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치온 법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머물면서 이 법을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머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그 수행을 할 때, 선정 수행을 할 때, 사띠라고 하지요. 사띠. 우리가 보통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주의 집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의 집중하게 되면 집중된 우리들의 의식, 집중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의식 집중된 주의 집중된 의식, 이 마음을 무엇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마음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주의 집중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제 법염처에 가게 되면 오치원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들의 주의 집중이 이제 거기에 집중되어서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그것에 대한 통찰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러한 통찰을 반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반야로서 통찰하는 작업을 윗바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 이것이 이제 염처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 방법이 되겠는데 첫째는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의식의 대상을 설정해서 머무는 것인데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에서는 각각 자신의 몸 또는 자신의 행동, 움직임 또는 느낌,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느낌, 마음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해 가다가 오치온이라는 법에 대해서 이제 법을 대상으로 해서 머물게 되는 게 법염처 수행의 이제 근본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오치온이라고 하는 법에 신수신법 통찰하면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를 거쳐서 이제 법염처를 법염처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왜 오치온이 대상이 되는가? 이 맥락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몸과 느낌과 마음들이 사실은 근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납니다. 내 몸, 나에게 일어나는 나의 느낌, 내 마음. 그럼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나는 무엇일까요? 이때 이제 구체적인 나로서 그 나라고 하는 대상이 오치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일까요? 사실 세상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어렵고 아직까지 아무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한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봅시다. 나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막상 질문을 받게 되면 전혀 대답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몸이 움직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몸, 내 감정, 내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근거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가 드러났을 때 이걸 오치원에 대한 법을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오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불경 속에 오온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실은 오치원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야심경을 보시게 되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원개공 도일체고액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한 한 줄밖에 안 되는 글이지만은 그 말 속에는 불교 수행의 모든 게 지금 그 안에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관자지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대상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오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치원법은 처음부터 그냥 취해지는 게 아니고 신념처, 수념처 이런 수행을 하면서 결국은 오치원이라는 대로 이제 모든 문제의 핵심이고 근본은 바로 이 오치원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대상으로서 설정된 게 오치원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심오한 깊은 반야바라밀다행, 반야바라밀다행이라는 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다시 말해서 사념처 수행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신수신법을 이제 통찰하는 전 과정을 반야바라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반야를 가지고 통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반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반야로 통찰하는 것인지 어찌해서 반야바라밀다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반야바라밀을 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외부의 사물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지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통해서 바깥에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생김새라거나 또는 빛깔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냄새를 맡아보면 어떤 냄새가 나지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지각활동, 인지활동, 뭐 인지라고도 할 수 있고 지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쓰든 간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각활동을 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이런 활동을 할 때 첫째 우리는 외부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지각기관이 작동을 해가지고 뭘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보는 활동이 순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밖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본래부터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들은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러한 지각기관을 통해서 밖에 있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한다고 믿고 있죠.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보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보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은 밖에 있는 색, 밖에 있는 사물을 그대로 복사기로 복사하듯이 사진기로 찍어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관념, 개념, 이걸 이제 쌈냐라고 부르죠. 상이라고 한자로는 생각상자 상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단어 쌈냐, 빨리어로는 쌈냐고 쌍스크리트로는 쌍지냐죠. 이러한 어떠한 상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 상의 구조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얀 컵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컵이 내가 보기 전부터 하얀 컵으로 외부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컵은 밖에 우리가 컵이라고 보기 이전부터 컵으로 존재하는 컵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흙덩어리인 것이죠. 흙덩어리가 이러한 모양으로 구워져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컵은 우리가 만든 개념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의식 속에 형성된 개념과 형태 이걸 명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라마 나마 루빠라고 하는 이 명색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현상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산자나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없는 것은 사실은 볼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냄새도 못 맡습니다. 맛도 못 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음식을 주고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음식의 맛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달다, 쓰다, 짜다, 맵다, 시다. 그런데 달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쓰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맵다, 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맛을 맛보았다고 합시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맛이 나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르는 맛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모르는 맛은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그 말을 그 맛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비슷한 맛을 가지고 그 맛을 그 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그 소리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은 일반적인 경험은 이러한 산자나띠 이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의식 속에 형성된 개념을 가지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형성해 놓은 개념 체계를 경험을 통해서 강화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경험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중생들은 대부분 이 인지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개념 체계를 가지고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너무 내용이 심오하고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많은 설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잘 우리가 통찰해 보면 이러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 불교를 해석하고
또 이 불교를 설명했던 이전의 여러 전통들이 불교의 이러한 측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명색이라고 불렀던 이 남아루빠도 지금 남아루빠를 이것은 개념과 형태로서 우리 의식이 사물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우리 의식 내부에 형성된 관념체계 또는 개념체계와 형태체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불교 강의나 설명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해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리들의 교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불교 교리가 수행과 단절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서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밖에 있는 사물을 투사하고 있다는 사물로서 투사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의 법문을 부처님이 하셨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수행의 과정 속에서 이 법념처에 오게 되면 바로 그러한 과정을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지금 교리가 설해지고 있고 수행법이 설해지고 있는 것인데 교리 자체의 의미가 왜곡되다 보니까 수행을 통해서 그 의미를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수행이 교리는 따로 있고 수행은 따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될 부분들은 막혀 있으니까 이제 다른 인도의 수행자들이 좌선을 통해서 또는 명상을 통해서 얻는 신비체험 비슷한 걸 불교 수행의 결과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수행하게 되면 뭐 신통력이 생기고 전생이 보이고 뭐 천안통이 열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횡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뭐 천안통, 숙명통 이런 것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처음 성취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수행자들이 자기들이 성취했다고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신통력을 수행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행의 과정 속에서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어떠한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불경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이 오치원이 무언지 왜 오치원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사유를 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아의식을 나라고 하는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의식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분류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하나는 밖에 있는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내가 눈을 통해서 밖을 향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 있는 내가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그것이 내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해안이라고 하지요. 지혜라고 반야라는 말을 쓰, 그때 이제 반야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걸 컵이 밖에 있다라고 봤는데 다시 왜 이걸 내가 컵이라고 보고 있지? 라고 한번 반성을 해봅시다.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쓰던 때인데 제 방에서 책상 위에서 논문을 쓰다가 겨울이어가지고 좀 감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콧물이 나오길래 코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 갑자기 휴지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래서 휴지를 찾았죠. 휴지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원고지 파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원고를 컴퓨터로 워드로 작성하지만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는 원고지 200자 원고지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만년필로 이제 글을 써가지요. 그런데 이제 쓰다가 좀 문장이 잘못돼서 버리게 되면 이제 파지로 옆에다 이제 던져두는 종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파지라고 봤으니까 휴지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휴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걸 휴지로 쓰면 되겠네. 이 생각이 번쩍 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구부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코를 풀었어요. 그 종이는 파지입니까? 휴지입니까? 그 종이는 휴지도 아니고 파지도 아닌 것이지요. 내가 휴지로 쓰려고 하면 또 휴지로 쓰려고 해서 쓰면 그건 휴지가 되었고 내가 원고를 쓰기 위해서 썼을 때 그것은 원고지가 되었고 원고를 다 쓰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원고 쓸 수 있는 용도가 안 되니까 파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저 종이는 휴지입니까? 파지입니까? 원고지입니까? 저것이 휴지다, 파지다, 원고지다라고 저것을 규정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물이었습니까? 저걸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면에 있는 내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것이 휴지다, 파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밖을 향해서 본 것이었다면은 그러한 상황을 내가 다시 반성해가지고 내 안에서 통찰해 보면 아 저건 휴지도 아니고 파지도 아니고 원고지도 아니다. 다만 그것을 원고지니 파지니 휴지니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구나. 그때 이제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도록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이제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지각 활동은 욕망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휴지를 찾았죠? 왜 휴지를 찾았죠? 코를 풀려고 하는 내 의지가 있으니까 코풀종이를 찾았던 거예요. 코풀종이를 찾다 보니까 휴지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옆에 휴지통이 있어도 그날 하루 종일 코풀 일이 없고 휴지를 쓸 일이 없으면 내 방에 휴지가 나에게 인식되고 지각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휴지를 쓰려고 하니까 휴지를 찾게 되고 휴지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는 파지를 휴지로 쓰게 되고 그것이 휴지가 되고 그럼 내가 보고 있는 밖에 있는 나의 지각, 인식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은 거울처럼 밖에 있는 사물을 내가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어떤 작동이 일어나가지고 밖에 있는 사물을 결정하고 분별하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실을 보는 걸 반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밖에가 휴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눈으로 보는 지각이지만은 분별이지요. 이렇게 분별하는 걸 식이라고 말하죠. 한자로 식 또는 위냐나. 그러나 그러한 의식의 현상들이 이 안에서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반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야를 통해서 통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마타를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마타가 어떤 것이냐 하면 내 의식이 내 욕구에 의해서 자꾸 외부의 대상을 향해서 발동하려고 합니다. 나돌아다니려고 하지요. 이런 것을 보고 외산 밖으로 흩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밖으로 흩어져가는 마음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그걸 못하도록 붙잡아서 안으로 모으는 작업을 사마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마타가 진행됐을 때 사띠가 형성이 됩니다. 사띠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의식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중되어 가지고 이렇게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된 삼매가 그냥 아무 대상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으면 이걸 이제 무기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는 것이죠. 이걸 불교에서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건 삼매가 아니죠. 이 집중된 의식, 저는 그래서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보다 직접적으로 주의 집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보다 더 수행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챙기라는 것인지. 그러나 아마 주의 집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집중인지는 쉽게 납득을 할 수 있겠죠. 불교 수행은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하던 어떤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마음 챙김은 또 뭔지. 그럼 마음 챙김하고 주의 집중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주의 집중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윗바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 사띠 쌈빠자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했을 때 상태를 사띠라고 그러고 윗바사나를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를 쌈빠자띠라고 합니다. 쌈빠자띠가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반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건 휴지가 아니었구나. 내가 휴지로 쓰려고 하니까 휴지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이게 쌈빠자띠가 되는 것이죠. 법념처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념처를 신수신법 사념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띠와 쌈빠자나는 항상 동일한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몸을 상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쌈빠자띠 알아차림, 말하자면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린다거나 아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리는 것이지만은 아 내가 저것을 휴지라고 보고 있는 게 내가 코를 풀려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휴지였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항상 그 내용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신념처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내용하고 수념처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내용, 다시 말해서 신념처를 통해서는 몸이 움직인다거나 호흡이 들고 난다고 하는 것을 움직인다면 수념처에서는 고락의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알아차려지겠고 심념처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움직임들이 알아차려진다면 법념처에서는 어떠한 현상의 사실들이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전개되는 법념처 수행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법념처 수행의 핵심, 말하자면 그 법념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인식이 무엇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이었습니까? 나를 통해서 규정되지 않았습니까? 휴지가 본래부터 휴지였습니까? 내가 코를 풀려고 하니까 휴지였습니까? 원고지 파지가 왜 휴지가 됐습니까? 내가 코를 풀려고 하니까 원고지 파지가 나에게는 휴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도대체 뭡니까? 그럼 내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주관적 관념론이 됩니다. 세상은 모두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규정되어 버리죠.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물은 없고 오직 내 안에 세상을 규정하는 마음만 있다. 유심론, 오직 일심론, 오직 마음만 존재한다고 하는 불교는 그럼 그런 이론인가? 불교가 유심을 이야기합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그렇지만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관념론적인 유심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일체 유심조,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조차도 이 법념처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먼저 나의 실상,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오취 오늘 중생들은 나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취오는 중생들이 자아로 취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또 요소라고 하니까 그 대상이 밖에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다섯 가지 객관적 사물 중에서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식, 말하자면 우리의 자아의식을 우리가 반야로서 통찰해 보면 다섯 가지가 나의 자아의식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는 다섯 가지 요소는 의식 내변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지 밖에 있는 어떠한 실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오온을 이야기할 때 색 그러면 색은 물질이다 이렇게 번역들을 하게 됩니다. 이 색을 물질이라고 물질적인 의미로 번역하기 시작한 게 불교 사상사에서는 아비달마 불교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물로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가지고 우리들이 자아로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물질이 많죠. 그 물질 가운데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나의 오치원이고 내 색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 이해는 쉽습니다. 우리들의 생각하고 같으니까. 그런데 그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반야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깨닫도록 말씀하신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의 의식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나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첫째는 이 몸을, 이 몸도 이 몸의 어떠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나라고 부른다기보다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나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모습이 납니다. 그 모습은 타자와 구별되지요.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동글동글한데 나는 얼굴이 길쭉하다. 다른 사람들은 코가 뭐 큰데 나는 작다. 눈이 작은데 나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과 구별해가지고 어떤 형태적으로 특징적인 형태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색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색치원은 오치원의 색치원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형태적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나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전체를 나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몸에 있는 살이나 뼈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보는 것이죠. 그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병이 생기면 내가 병이 났다. 누가 이걸 이제 때리면 내가 매를 맞았다. 누가 내 얼굴을 보고 흉을 보면 내가 수치를 당했다. 나를 모욕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색을 나라고 몸의 형태를 나라고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갖가지 색노병사가 벌어지겠죠. 괴로움이 일어나겠죠. 이게 이제 색취원입니다. 우리는 이 몸만을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또 나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좋으면 아 나는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쁘면 아 나는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분을 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때는 그 생각을 하는 게 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몸의 형태를 지닌 몸 또는 몸의 형태 또는 느낌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느낌 생각 의지 뭐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어 이런 말 하죠. 하고 싶은 게 나라는 거예요 지금. 또는 인식하는 인식 내가 뭘 봤으면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몸으로 보고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다섯 가지 요소로서 우리는 각각 다른 실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오온입니다. 또 그걸 통틀어서 나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오치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치온을 나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기 전에는 오치온이 사띠에 말하자면 법념처의 대상으로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불교 공부를 하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 오치온이 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작업입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작업 이게 이제 사실은 고성제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말씀하시면서 고성제란 무엇인가?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렇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애별이고 원중이고 구부듣고가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다 괴롭다. 근데 왜 이게 괴로움으로 나타나느냐? 생로병사가 무엇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나 때문에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고 내가 병들고 내가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롭다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에게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들 생로병사 또는 원하는 것 얻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고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따져보니까 오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괴로움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괴로움을 열거하신 뒤에 간략하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오치원이 괴롭다.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도 그 사성제의 고성제의 이해가 그러기에 간단한 이해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의 실체에 도달할 수 있었을 때 고성제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진정한 수행은 이 고성지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통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는 곳에서 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수행만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수행의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치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으니까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아 이제 잡다한 다른 생각이 이제 우리의 주의 집중해서 선정을 통해서 지혜로 통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비춰보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실체가 없다. 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가 이제 다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고라는 거는 오치원인데 오치원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정확하게 통찰했으니까 고의 집과 멸을 통찰했으니까 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온이 개공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오온이 멸진한다는 사실을 오온의 망상이 다 멸진한 걸 체험하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역부여시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무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이런 게 나오지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이 대념처경에 나오고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대념처경 이야기하고 반야심경 이야기가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야심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대념처경 제대로 이해해야 아 어떻게 수행을 해서 12처가 공하고 안이비설신도 없고 색성향 미척법도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없다 그러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안이비설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하니까 도대체 이 도리가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불교 공부를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데 눈도 없고 귀도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도리예요? 지금 반야심경에서 눈 없고 귀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그러한 이해를 제대로 시키고 있는 게 대념처경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도리 이때 이제 눈, 귀, 코 이것은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눈, 귀, 코가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은 오온을 통찰할 때 단계적으로 이제 그러한 순서로 통찰이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전에도 그냥 다섯 가지 장애가 되는 다섯 가지 장애법 이야기하고 나서 이 장애법을 통찰하고 나면 뭐가 보인다? 오온이 보인다. 오온이 곧 모든 괴로움의 핵심, 내가 곧 괴로움의 근본이라는 것이 보인다. 이 보이는 이제 오치온을 통해서 관, 윗바사나를 계속 진행해 가면 어떠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가. 그때 또 새롭게 드러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이제 다르마라고 그래요. 그런 다르마를 대상으로 해서 또 통찰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성제를 완전하게 수행하게 되고 사성제를 통달하게 된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그러한 사성제를 구성하는 그 사성제를 깨닫게 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러한 모든 다르마들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념처 수행이 법념처에 오게 되면 연기법을 깨달아서 사성제의 진실을
체득하게 되는 이런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그런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럴 때 이러한 수행을 할 때 지침이 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설해진 가르침들이 불교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수행은 절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불교 수행을 바르게 행하기가 부처님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드디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우리도 얻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불교 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교리 강의를 많이 하니까 뭐 교리만 하면 뭐하냐 수행을 해야지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맞습니다. 교리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수행을 해야지. 그런데 수행을 제대로 해야지 그냥 수행한다고 앉아만 있으면 뭐합니까? 교리를 제대로 알고 해야지.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불교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불교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보일 때 이런 식으로 또 다음 단계로 수행하라고 가르쳐준 교리다.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하면 수행은 각자 하셔야지 왜 내가 여러분들 수행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 수행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의한다고 해서 뭐 강의만 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걸 익혔고 그걸 내 삶 속에서 항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걸 통찰이라고 하고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고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다나라 수행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 속으로 끌어들여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통찰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듣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어디 선방에 가서 몇 년 앉아 있어도 이러한 사실을 보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떤 스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쓴 책을 읽었답니다. 아마 그 책은 이제 근본불교라는 책일 거예요.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좀 보고 저한테 좀 인사를 오고 싶답니다. 전남대에 있을 때. 그래서 스님께서 왜 저를 뭐 멀리 보러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실은 제가 쓴 근본불교라는 책을 자기가 아마 내가 거짓말을 조금도 보태지 않고 20번은 읽었을 겁니다. 책 한 권을 뭐 큰 책도 아닌데 20번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나는 출가해가지고 선방에 10여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도 도대체 수행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참선을 어떻게 하는지 참선해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남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승낙은 늘고 출가해가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도대체 내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황했었는데 그 책을 한 20번 읽으니까 아 이게 수행의 길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어서 고마워서 꼭 좀 인사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뭐 그걸 보고 스님께서 좋은 힘을 얻었으면 그걸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꼭 인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차 한잔 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자기 공부가 어디에 막혀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걸 터주는 핵심을 짚어주는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암중 모색한다면
다시 말해서 컴컴한 데서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 길이 나오겠습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도 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불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모든 책, 제가 쓴 모든 책이나 글은 내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경전에 근거해서 또 경전을 내가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그 이해를 내가 직접 내 자신의 체험 속에서 확인한 것들을 가지고 책도 썼고 지금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14번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오치원법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아, 나라고 하는 게 내 이 몸의 형상을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었고, 느낌을 나라고 붙잡고 있었고, 생각을 붙잡고 있었고, 내 의욕, 의지, 행을 붙잡고 있었고, 의식, 분별할 때 그걸 나라고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이제 다섯 가지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였다면 이것을 실체로 이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실상이. 도대체 진짜 이 몸이 나냐? 몸은 정말 날까?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게 나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몸을 나라고 내가 부르고 있죠.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부르는 내 몸은 한 몸이어야 되겠어요? 여러 몸이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면 내 몸도 하나여야 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을 몸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태어날 때 몸하고 죽을 때 몸은 한 몸이어야 되겠죠. 태어날 때 몸이 죽습니까? 사실 태어날 때 몸은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죽을 때 몸은 아직 여러분들 몸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을 몸을 생각해가지고 태어나서 죽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사가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생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렸을 때 감정, 지금 감정이 똑같은 감정입니까? 몸보다 더 쉽게 변하는 게 느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마치 몸은 무상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변치 않는 한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뭐 윤회도 하고 이것이 각성이고 이것이 불성이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그건 불교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몸보다 더 빨리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변치 않은 것을 나라고 취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마음보다는 몸이 더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몸은 그래도 비슷해요. 어렸을 때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좀 비슷하지요. 마음은 순간순간 전혀 다른 마음이 됩니다. 어떤 것을 나라고 붙잡고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마음이라고 부르는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보도록 이제 하는 게 법념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집이다. 이것은 색의 멸이다. 이렇게 이제 이 몸이 내가 지금 나라고 붙잡고 있는 나는 이런 모습이다. 이 모습은 집이라는 것은 이제 쌈우다야인데 이 지부 구조를 설명하려면 이 지부 구조가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 지부 구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한 관법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대념척경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뭐냐면 이 순서대로 수행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14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오온에 대해서 오온의 집과 멸에 대해서 통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온의 집과 멸을 그러면 통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통찰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15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의 오온이 집하고 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 오온이 집하고 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교리상에 어디에서 어떤 교리에서 나오느냐 쌍유따 니까야에 보면 나가랑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그 나가랑은 이제 도시라고 있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예, 부처님께서 내가 예, 도를 예, 성취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예, 보살로서 수행을 할 때 예, 연기를 관하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뭘 관하게 되냐면은 집과 멸을 통찰하게 됐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집멸. 그러니까 이제 고집멸도 할 때 집과 멸. 불교 통찰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이 다르마들이 어떻게 해서 연기해가지고 쌓여서 모이는가. 어떠한 조건 아래서 이것들은 사라지는가. 이걸 통찰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통찰입니다. 반야바라밀이죠.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집이다. 이것은 색의 멸이다. 오온의 집과 멸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가면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여섯 가지 내외입처법에 머문다. 여기서 이제 내외입처라고 그랬죠. 이 내외입처를 여섯 개의 내외입처를 합쳐서 12입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오온 이야기하다가 12입처 이야기로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식이 형성된 이 구조를 살펴보면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이 몸의 형태가 나다라는 의식이 형성될 때 단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얼굴은 뭐 좀 둥그스름하고 나는 키가 몇 센치고 내 피부는 좀 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색온이지요. 내 몸. 그럼 이 내 몸을 이러한 내용이 뭐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형성된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색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서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볼 때 어떤 의식을 갖게 됩니까? 여기에 죽비가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죠? 내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밖에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보는 것을 안입처라고 그러고 보이는 것을 색입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볼 때 항상 내가 밖에 있는 것과 대립되어서 내외로 분별된 상태에서 지각을 하게 돼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주관과 객관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주관과 객관이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 철학에 보면 서양 철학의 근본은 주관과 객관을 이원화시켜서 시작합니다. 그 이분법에서 시작을 해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 구조를 12입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외입처라고 부르죠. 이건 우리가 깊이 통찰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무의식적으로 의심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나는 내 몸 안에가 있고 내 몸을 우리는 내 피부, 내 몸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안에는 내가 있고 이 밖에는 내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나와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분별입니다. 아, 이 분별로부터서 오치원을 나로 취하고 있는 의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오치원을 통해서 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통찰해야 된다. 이러한 통찰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겠어요? 이제 12처법을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서 보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식을 연하여 촉이, 그 삼사화합이 촉이다.
촉에서 수상사가 발생한다. 수상사가 발생하면 그걸 취해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중생들이 나다 생로병사 생각을 일으킨다. 이것이 오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그냥 이론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치온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의식이 12초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정을 교리적으로 말씀하셨으면 그 과정을 우리가 법념초를 통해서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또 부처님이 다르마라고 표현하신 것들이잖아요. 그걸 12초를 통찰하는 이 통찰법,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통찰해 가면 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육뇌입체법에 머무는가? 자, 봅시다. 그게 392쪽에 나옵니다. 비구는 여기서 이제 눈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이는 형색들을 알아차리고, 근데 보통 이제 차쿠 또는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이게 착슈고 빨리어로는 차쿠인데 짝쿠라고 하니까 눈, 한문으로 아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입처하고 육근하고를 아비달마 불교 이후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근이나 육입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죠. 12초는 육근 육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해버리죠. 아야타나하고 인드리아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야타나하고 인드리아는 절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는 인드리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외입처라고 그랬죠. 내입처, 외입처, 안입처를 이야기해요. 안근이 아니라 이게 차쿠 인드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짝구 아야타나를 이야기하지 인드리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는. 그럼 아야타나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고 인드리아는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근과 입을 나는 이 니카야를 번역하면서 입처, 입처 이렇게 육입처, 육처 이렇게 번역하는 육입을 보는 주관 또는 보는 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드리아로서 나타나는 것은 근이죠. 근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것은 지각 활동입니다. 보는 말하자면 시각 활동, 청각 활동, 미각 활동 이렇게 이제 활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근조차도 인드리아조차도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감각 기관을 의미하지 않아요. 눈이라는 것은 눈이 얼굴에 붙어 있어서 눈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눈인 것이죠. 이 개념은 부처님 당시 형성된 찬도기야 우파니샤드라는 우파니샤드에서도 보면 눈은 보기 때문에 눈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을 눈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눈이 왜 눈이냐? 보니까 눈이지. 내 얼굴에 눈동자가 있고 구멍이 뚫어져 있어도 뚫려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건 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님 보고 눈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장님이라고 해서 눈이 없습니까? 얼굴에 눈은 붙어 있죠. 근데 보지 못한 눈은 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근이라는 것은 지각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각 활동. 그러니까 육근을 수월할 때는 눈을 수월하는 게 아니라 지각 활동을 항상 통제하면서 활동하라 그 말이에요. 자, 지각 활동을 항상 통제하라는 이야기가 육근 수호인 것이지 어떻게 눈을 지키고 앉아 있겠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보이는 색도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나를 알아차리고 보이는 형색들을 알아차리고 그 둘을 의지하여 결박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알아차려 본 적 있어요? 안과 색 그리고 그 둘을 의지하여 결박
어떤 속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불교 수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알아차려 봅시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뭐 백화점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탁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밖에 그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때 사실은 뭐가 생기냐면 보는 나와 보이는 형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것이 내 눈에 보였어요? 결박이 뭐였냐면 욕탐이에요.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나타난 그 서로 문답이 불경 속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보는 눈이 색을 결박합니까? 보이는 색이 눈을 결박합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내가 결법과 결속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랬어요. 결법이라는 것은 이제 결박, 결속의법은 거기에서 묶이는 놈들. 묶이는 것과 묶는 놈과 묶이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밧줄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밧줄로 무엇을 묶어버리면은 밧줄은 결법이고 밧줄로 의해서 밧줄로 내가 이 죽비하고 이 컵을 묶어놨으면 결법은 밧줄이죠. 결속의법, 예, 결에 의해서 묶여있는 법은 죽비하고 이 컵이겠죠. 예, 이러한 부처님이 이제 법문이 나와요. 왜 갑자기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제 이러한 개념, 이제 사띠 수행을 할 때, 이제 법념처를 수행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이 뭘 봤다는 것은 벌써 묶인 거야. 우리가 뭘 본다는 것은 눈이 색에 묶여버렸거나 눈과 색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예요. 세트로 묶여다닌다니까요. 안 묶이면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아.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같이 어디 시내 길을 지나간다고 합시다. 뭘 보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똑같은 걸 보고 올까요? 각기 다른 걸 보고 올까요? 아마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보고 올 거예요. 아, 어디 식당에 보니까 뭐 냉면도 하더라, 뭐 불고기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옷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니까 좋은 옷이 걸려 있더라. 어? 뭐 책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서점에서 뭐 책이 있더라, 이런 걸 이제 보고 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항상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진기처럼 사진 찍고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길거리에 다녀와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억 속에 딱 회상을 해보니까 길거리에 있었던 게 막 영상기에 찍힌 화면처럼 쫙 지나간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지, 뭐 우리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그때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보는 놈도 나타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보는 나가 의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이는 것도 의식이 안 된다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지. 벌써 봤다는 것은 벌써 보는 나와 보이는 내가 무엇에 묶여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게 보고 이제 결법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 둘을 의지하여 결박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차린다. 발생하지 않았던 결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차리고 발생한 결박이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소멸한 결박이 어떻게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지를 알아차린다. 이게 어떻게 해서 욕탐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소멸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도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통찰을 통해서 알아차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우리들의 지각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볼 때 욕탐이 일어나니까 그 욕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뭘 했냐? 육근 수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각 활동을 할 때 곧 알아차려야 돼. 이때 일어나는 그 욕탐, 이게 누예요. 누. 이 누를 끊으라는 거야. 이와 같이 안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밖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그러니까 이제 내외 입체법을 관찰하니까 안방으로 관찰하겠죠. 모여서 나타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소멸하는 법을. 사실은 육 내입처와 외입처도 이게 이제 모이고 있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직접 이 내용을 통찰하지 않으면 모인다는 말이 무엇인지 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말만 있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이거 읽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어요 지금? 법이 머물고 뭐 법이 법이 모여서 나타나 지배하고 멸한다는 것이 보는 나라는 의식도 사실은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고 하다 보니까 보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 쌓이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봤어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제 봤던 놈이 오늘도 본다는 생각을 하죠. 어제 책상을 봤는데 오늘도 책상을 봅니다. 그러면 저 책상도 어제 있던 책상이 또 오늘도 보이니까 계속해서 우리 의식 속에서는 경험이 쌓이게 되죠. 이 집이 있게 되면은 시간적 구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보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 모이죠. 책상도 어제 봤던 책상이 오늘 있으니까 그 책상이 여기 그대로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본 시간 동안 저 책상은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시간적 구성은 이 집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의해서 일어난 이 시간적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생사를 느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다. 시간이 있으니까. 태어나는 시간과 죽는 시간 동안 존재했으니까. 그걸 멸해버리면은 생멸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어떤 스님이 20번 읽었다지 않아요? 제 책을. 그 스님은 진지하게 수행을 하고 이 선방을 10년 이상 돌아다니면서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20번 정도 읽으니까 비로소 조금 이해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제 강의를 몇 시간째 듣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번 강의를 니까야 강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제 니까야 다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인연을 지었다. 이제 앞으로 이 공부를 계속해서 이걸 스스로 내가 자증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발심을 하는 시간으로 가져야지. 그리고 또 이제 이 강의 내용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생각해보고 또 이 강의뿐이 아니라 제가 한 수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강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통찰하면서 아 집과 멸이 무엇이구나.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쌓이고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구나. 아, 그 말을 이제 무엇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기로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공허한 뭐 한 소식 깨달아버린 뭐가 되고 막 이런 허황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현실들, 사실들을 스스로 이제 보고 깨우치게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 과정을 다시 이야기하면 칠각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각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12입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할 때 칠각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온을 통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오온을 통찰하다 보면 오온의 뿌리가 되는 12입체를 통찰해야 되는 것이고 12입체를 통해서 통찰이 진행되다 보면 칠각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칠각지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팔정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대념처경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